안녕하세요. 엑소호트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요나쿠니부터 저 위에 홋카이도 내무로 일본의 최동단까지 대지진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간사이와 큐슈, 시코쿠 모두 최대 위기 상황으로 몰려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오늘 먼저 이 카가와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이 구마모토에서 또 지진이 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기이수도, 죄송합니다. 이 기이수도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인 이유는 지금 난세이 제도를 통해서 올라온 지진이 구마모토를 먼저 치고서 그 후에 이 카가와를 쳤습니다. 시코쿠죠. 그 다음에 기이수도 해역을 친 겁니다. 보시면은 이 고치 이 미나미 시코쿠인 고치와 도쿠시마 여기에 이 난카이 트로프가 있습니다. 여기가 고치현이고 여기가 도쿠시마입니다. 이 도쿠시마와 여기 보시면 여기 와카야마가 있죠. 와카야마 최근에 이 간사이 지방에서 계속 죄송합니다. 지진 났죠. 여기 보시면 오사카가 있고 여기 교토가 있습니다. 최근 계속해가지고 지진이 나고 있는 지역이죠. 이 간사이 지역으로 여기까지 간사이 지역이 이렇게까지 위험했던 적은 2018년에 한번 위기가 있었죠. 지진 나면서 오사카에서요. 그 이후로는 이 정도의 위기 상황이 없었습니다. 지금 계속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지진이 여러 번이 구마모토를 통해서 저희가 이 걱정했던 부분인 오이타현, 이 오이타현을 통해서 또 여기 또 오이타현 옆에 이 아소산이 있지 않습니까? 다 걱정되는 부분인데 이게 치고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이 에이메현에 있는 이카타 원전을 건드려서 이 대폭발이나 아니면 여기 또 보시면은 이 감사합니다. 여기 난카이 트러프가 바로 있습니다. 이 난카이 트러프가 폭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를 저희가 좀 많이 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이 난카이 트러프가 있는 바로 이 지점에 서 오늘 구마모토 뭐 카가와라든지 그다음에 이 기이수도 이 기이수도라는 건 해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여기 도쿠시마 보이죠? 도쿠시마라든지 여기 와카야마 보이시죠? 와카야마 여기 오사카도 있고요. 요런 요기 요 해역을 이 기이수도라 그러는데요. 이 여기서 계속해가지고 지금 지진이 오늘 가장 먼저 카가와, 두 번째 구마모토, 세 번째 기이수도에서 났는데요. 이들 경우에는 이 시코쿠 섬에 있는 이 에이메현, 이 에이메현에 있는 이 카타 원전, 또한 여기에 있는 이 난카이 트러프, 물론 도카이, 도난카이 다 같이 폭발할 수도 있겠죠. 큰 걱정이고 또한 이 큐슈에 있는 이 아소산에 대한 폭발 역시도 큰 걱정이 지금 계속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지진이 그냥 갑자기 단발로 나는 게 아니라 저 요나쿠니 밑에 대만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난세이 제도를 치고 올라와서 뭐 낮에 뭐 이토만, 뉴크 아일랜드, 도카라 수백 번 지진 통해서 구마모토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다시 한번 제가 지진의 한번 히스토리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진이 제가 지금 단순한 게 그냥 순간적으로 간사이하고 시코쿠 있고 큐슈를 치는 게 아니라 4월 7일부터 이 지진은 4월 7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대만에서 시작한 이 지진입니다. 이게 처음에 4월 7일날 대만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대만에서 수십 번의 지진이 나면서 이게 이렇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난세이 제도를 치고 올라와가지고 지금 구마모토를 쳤습니다. 먼저. 그 후에, 죄송합니다. 그 후에 지금 시코쿠를 치고 있어요.
시거 걸치고 있죠. 그 다음에 오늘도 좀 전에 기이수도를 쳤습니다. 기이수도. 기이수도는 어느 지역이 아니라 해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드렸죠. 여기 옆에 와카야마, 이 간사이 와카야마, 그 다음에 그 시코쿠, 그 어디죠? 여기 미나미 시코쿠의 도쿠시마, 그 옆에 있는 해역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좀 지났는데요. 좀 이게 결국에는 이 간사이와 시코쿠, 큐슈가 전체가 다큰 위험에 처해 있는. 이게 왜 굉장히 안 좋은 거냐면 대한민국과 가까운 지역이라는 거죠, 다. 여기에 또한 화산이 스와노 센지마 화산이라든지 그 사쿠라지마 화산이 가고시마 쪽에 있잖아요. 큐슈에 있잖아요. 큐슈에 여기 가고시마. 큐슈에 있죠. 또 도쿄라는 어떻습니까? 이 도쿄라 옆에 또그 스와노 센지마가 있고, 그러니까 결국엔 다 무슨 얘기냐면은 화산과 지진이 도미노를 같이 하면서 폭발하는 동일본 대지진 때와 똑같다는 얘기인 거고, 통상적인 대지진의 전조 현상으로 볼 수가 있다고 봐요. 화산과 지진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그 방파제가 없는 이 육구 해구와 이 오키나와 트러프를 통과한 이 지진이 대한민국을 치게 남해안에 큰 피해가 올수 있다는 말씀도 드렸고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저희가 걱정했던 부분은 사실은 이 방파제가 없는 이 류쿠해구, 그다음에 그 오키나와 트러프에서 바로 치고 올라오는 것도 난세의 제도를 대폭발을 걱정한 것도 있지만, 이게 지금 원전이 몰려 있는 이쪽 라인에서 크게 폭발을 하면서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이쪽 라인이 이게 지금 대한민국과 가까운 쪽이라는 얘기인 거죠. 이 지진이 이 기이수도와 오늘 지금 지도가 지진이 세번 났습니다. 먼저 구마모토, 그 다음에 카가와, 그 다음에 기이수도. 이세번 났는데, 만약에 이게 다, 이세번다이 좀만 더 움직여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그 78년도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이쪽 라인으로 만약에 오늘, 정말로 이거는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냥 거기, 만에 하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냥.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났다면, 이렇게 세 군데가. 그렇다면 대한민국으로 그냥 바로 피해를 줄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뭐 이런 일은 물론 없습니다. 없는데, 또 이런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시면 이 지진이 양성화해서 구마모토라든지 지금 여기 카가와 지금 오늘 이 기이수도 해협을 봤을 때이세 군데의 지진은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시그널이 뭐냐면요. 이안 좋은 시그널은 이게 다이그 난카이 트러프, 도난카이 그 이런 트러프라든지 그 화산이라든지 굉장히 안 좋은 주변에 대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활단층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뭐죠? 화산과의 서로 간의 연관 그 고리를 갖고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지금 구마모토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저는 구마모토를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구독자님들 중에서 처음엔 난세이 제도에서 그 요나쿠니에서 치고 들어올 때 이렇게 전 처음에는 구마모토를 칠것 같다. 대지진 날것 같다 걱정했죠. 근데 옆에를 보니까 시코쿠 섬이 있는 겁니다. 시코쿠 섬의 중앙 구조선 단층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도쿄까지 뭐다 나가야만 다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 이거 뭔가 큰거 아닌가. 옆에 보니까 에이메 현이 있어요. 아 그럼 시코쿠의 에이메 현에 있으면은 혹시 이거 이카타 완진을 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고. 그리고 지금 그 구마모토를 치는 게이 히나고 단층과 후다카와 단층 기존의 그 구마모토의 대지진이 났던 그쪽으로 해가지고 계속 지금 치고 올라오면서 이제 북동진 해가지고 이게 만에 하나 진짜 그럴 일은 없겠죠. 오이타를 칠 경우에 오이타는 여기입니다.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럴 일은 정말 없을 텐데 만약에 진짜 이그이 지진이 이그 큐슈의 구마모토 옆에 있는 이곳 이 오이타를 칠 경우라면은 저는 좀큰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나마 이제 구마모토에서 좀 어느 정도 피해를 만약에 본다면
정말 구모모토 사시는 분들은 정말 죄송하냐, 구모모토에서 피해가 끝나야지. 만약에 이게 그 오이 저기 그 어디죠? 오이타현을 치게 되면은 오이타를 쳤다는 얘기는 뭡니까? 아소를 쳤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아소를 쳤다는 얘기는 이게 시쿠쿠의 에이메 현을 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중앙 구조선 단층 전체를 다칠수 있는 거고 굉장히 난카의 트러프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굉장히 큰 위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그 알류산 열도에서 쿠릴 열도 그 캄차카 반도를 해가지고 계속 알래스카 지진이 지금 일본의 홋카이도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고 거기다가 또 남쪽에서는 지금 이 큐슈와 또 시코쿠 섬을 향해서 지금 계속해가지고 지진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정말 총체적인 위기고 거기다가 또 어제 저 어딨습니까? 말씀드렸죠. 미야기현에서 계속 지진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5월 1일 6.8난 이후로 계속해서 미야기현 지진이 나고 있죠. 또 어제 또 시즈오카현 동부에서 지진이 났죠. 바로 시즈오카현은 후지산. 어저께 시즈오카에서 지진 났지 않습니까? 시즈오카 여기요. 야마나시, 그 타이 후지산 이쪽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쪽에서 지진이 나면서 이즈 오오시마에서 계속 지진이 나면서 이그 사가미 트러프가 또 이렇게 움직이는 상태. 굉장히 좀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을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으면 또 그러면서 또이 도쿄도의 그 다마시에서 또 직접 도쿄를 치고 도쿄도에서 지진이 나는 상황까지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이고 나가노도 지금 그 기후현까지 히다 산맥까지 지금 건들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디를 지금 우리가 일본 이거는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를 잊은 사람들은 미래가 없다. 과거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는 민족이다. 과거를 잊은 지진은 역시 미래가 없는 겁니다. 과거를 잊고 살면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과거를 봐야 돼요. 과거의 히스토리의 데이터를 보고서 현재 미래를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봤을 때 지진은 항상 반복성. 역사도 반복하듯이 지진도 반복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구마모토 2016년 4월 14일하고 16일 7점대의 강진이 7.3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런 강진이 나서 그때 당시에 그 원전 2016년도에 먼저 캄차카 반도의 페트로파블로스크 캄차스키 러시아에서 7.0 때리고 나서 1월 30일 날 그때 사람들이 막 처음에 조금 이상하다고 했어요. 근데도 넘어갔죠. 그러다가 4월에 구멍을 친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또 에콰도르에서 4월 16일 날 7.8. 계속해서 브레고리는 돌고 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따라서,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 구마모토의 대지진을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구마모토에서 뭐 피해가 나봐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그 얘기 듣고서 좀 처음에 이분이 댓글을 잘못 쓰신 건가? 구마모토에서 피해가 나봐야 얼마나 나겠냐는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죠. 구마모토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제가 기억하기로 구마모토 인구가 170 몇만 명인가 그렇고, 그다음에 시코쿠 섬의 인구가 370만 명입니다. 적은 인구 아니에요. 한 명도 소중한 생명이고, 한 명도 소중한 하나의 소우주고, 예수님의 형상을 빌려서 만든 우리 굉장히 소중한 영혼이고 중요한 존재입니다. 한 명이라도 다치거나 사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소중한 생명이고 소중한 것이 다쳐도 안 돼요. 따라서 우리는 과거의 데이터를 연구하고 알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심각한 상황이에요. 자꾸 아닌 걸로 예전부터 일본이 그 친일파분, 일본 분들 자꾸 예전에도 그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도 자꾸 그냥 아닌 것처럼 누르다가 크게 터진 거. 요번에도 지금 일본에 그 올림픽 있고, 그다음에 비상사태 터지고, 지금 팬데믹에다가 막 정신이 없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중국과의 또 관계도 좀 복잡하고, 그다음에 곧 5월 11일이죠.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미국, 프랑스, 일본의 연합훈련, 일본에서 군 최초로, 일본이 생긴, 저기, 최초로 군사훈련 합니다. 일본 본토에서. 그런 거에 지금 신경 쓰냐고 이런 거를 자꾸 무마시키면서 자꾸 그냥 우선은 아이고 당장 뭐 지진 나? 지진 나야 설마 나겠어? 이런 걸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아무리 지금 목전에 닥친 7월 23일 도쿄올림픽이 있고 비상사태로 하루에 1,000명 이상씩 지금 팬데믹이고 거기다가 중일 관계라든지 뭐 대만 뭐 복잡하겠지만 경제도 물론 경제도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 뻔한 거 전세계 다 힘들지 물론 대한민국은 뭐 많이 좀 좋아졌지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좀 대한민국을 좀 보고 배우세요. 그냥 오픈하란 말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오픈하세요. 왜 그렇게 감추려고 그래요?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다 이런 사단이 나는 거 아닙니까? 감추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과거사도 다 감추고 아닌 것처럼 하려고 하고 막그 후쿠시마 오염수도 아닌 것처럼 거짓말로. 차라리 아베가 나은 것 같던가. 아베는 차라리 그냥 거기서 거기죠. 뭐 사실 뭐 똑같은데. 어쨌든 일본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